쓰시는 분입니다. 허를 찌르는 충철살인의 명사수 세보수단 하태경 책임 공동대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저는 마이크만 잡으면 막 선동질을 해야 돼가지고. 그 황 대표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선거 앞두고 표 구걸한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되면 국민들 박수 안 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진정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저는 커서 태어나서 자라서 대한민국은 항상 전진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항상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후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전 대통령, 우리 개혁보수의 원조입니다. 문민민주주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권 사람들은 거기에 문민이 문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민민주주의가 친문민주주의에서 친문독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가진 건 87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독재 타도 민주쟁취 체류탄 맞으면서 싸울 때였어요. 요즘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민의 나라를 친문의 나라로 만든 이 사람들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엊그제 검찰이 13명 기소했습니다. 송초로,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한병도, 박형철 그리고 앞으로 기소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임종석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있죠.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행동 통일할 수 있는 청와대 가면요. 수석끼리도 서로 라이벌이에요. 실장하고 수석이 단합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비결 때문입니다. 그 꼭지점에 바로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3.15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하야한 이 나라에 이 신성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독재 타도와 민주쟁취를 부르짖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요즘 굉장히 똑똑합니다. 반문 잘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표 안 줍니다. 대체 권력이 되느냐 대체 세력이냐. 근데 야당 하다 보면요, 야당 오래 하다 보면 계속 반대만 하면 표 많이 줄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통 크게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지합니다. 왜? 우리 지지하는 이유는 나라 잘 되게 하라는 거지 거리에 투사 잘하기 때문에 찍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 건강을 뛰어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야당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통 크게 도울 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장에서 막는 사람들은 말의 성찬뿐인 국회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급 특위 뭐 이런 걸 제안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뭐 하겠느냐. 지금은 대통령한테 힘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역전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주요 정당 대표들 영수회담을 하자. 새로운 보수당은
코로나 잡겠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이때는 화끈하게 밀어주겠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수준 높은 정치를 원한다.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정권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야당 될 것처럼 정치하면 우린 영원히 야당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새로운 보수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통합 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바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딱 하나 봅니다. 저 통합이 원칙이 없냐, 무원칙한 통합이냐, 원칙이 있는 통합이냐. 우리 새보수당과 한국당은 보수 재건 3원칙이라는 좋은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이 원칙만 경결이 일관되게 지키면 됩니다. 그 세 가지 원칙 중에서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면 첫 번째, 탄핵의 강을 넘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들어와서 또 치고받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들어와서 또 분열하자고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의 강을 넘자고 하는 넘은 사람들은 다 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자는 겁니다. 새 집을 지어야,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새 집을 지어야, 아, 국민들이 보수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겉모양만 합쳤다. 국민들이 박수 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해야 된다. 막판에 갈수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 정말 잘 중심을 잡아주셨고,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이 우리가 합의한 협통회에서 그걸 포함해서 6원칙이란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원칙만 경결히 지키자. 그리고 그 원칙을 어기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 저 정치꾼들 맞서서 진정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